예, 장규식 작가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초반의 교사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살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젊은 여자 선생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또 오늘의 그 신문 사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은 옷과 마스크 차량의 교사, 또 예비 교사와 약한 5천 명이 지난 주말 서울 종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사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 교권 침해 상태를 고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건 경위는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신속히 응답할 의무가 있다. 교사들은 악성 학부모 민원에 대한 글이 교사 커뮤니티에 넘친다. 언젠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학생 인권과 학부모 인권을 보호하는 만큼 교권도 보호해달라고 호소를 했다. 정당한 생활 지도에도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 마음을 상하게 했느냐고 항의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뭐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속출하고 있다. 요즘 실태 중에는 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자는 학생을 깨웠다고 해가지고 또 아동 학대라고 해서 또뭐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도 있고 또 힘이 약한 그 교사를 덩치가 큰 남자 학생이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로 마구 때린다는 그런 기사 보도를 접할 때에는 정말 제 가슴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교사에 대한 아동 학대 고소 남발부터 정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나 고발당한 수사받는 사례가 1,252건에 달했다. 대부분 뭐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나오지만은 신고만 당해도 교사가 겪어야 할 부담과 고통이 너무 크다.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다. 여야 모두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서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파 교육감 주도로 도입한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들 그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나머지 문제가 생긴 것은 또 아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말 집회에서 9년 차 교사는 교실 안에서도 학생에게 아무 말도 할수 없는 교육의 그 시스템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다른 교사는 학생이 행패를 부려도 좋은 말로 이렇게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학생 인권 조례의 교권을 침해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방해하는 조항이 있다면 재정비해야 한다. 현재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이렇게 기재하면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실은 기록하지 않는다. 교사 폭행이 훨씬 심각한 문제인데 기록하지 않는 것은 아주 납득하기 어렵다. 무변벌하고 악의적인 학부모의 그 민원에 응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를 막그 마련도 꼭 필요하다. 교사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의 그 교육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